월간 견적을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월간 견적의 목표는 적은 돈을 쓰면서 고효율의 시스템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가성비의 인텔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텔 가성비 데스크탑이 30만원대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10,100을 넣고 인간적으로 메모리는 16기가 해야겠죠. 16기가에 10,100을 해서 413,000원, 10,400 넣으면 473,000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넣어야 될 정도 되면 이제 케이스를 바꿔야겠죠. 1650 슈퍼는 이제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그가 되는 70만원짜리, 그리고 1660 슈퍼까지 가면 787,000원. 아, 재고가 거의 없다. 2060은 이제 거릅시다. 2060 안 할게요. 3060Ti로 갑시다. 저 3060Ti에서는 KO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가격 대비로는 KO가 없으니까 갤럭시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140만원대 컴퓨터 나오죠. 그리고 3070으로 마찬가지로 KO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KO가 재고가 없죠, 그죠? 갤럭시 넣을게요. 그러면 158,000원. 3080 넣을게요. 자, 인텔 게임용 논케이는 186만원으로 사실상 끝이다. 3200만원 쓰세요, 쓰실 분들은. 비싸잖아, 가성비 인텔이라고. 자, 그럼 인텔 작업용 해드릴게요. 메모리 32로 시작합시다. 자, 인텔의 가성비 작업용 제품 86만원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113만원, 그리고 123만원. 이렇게 해서 글카 바뀌면서 131만원. 그 다음에 157만원이죠, 이러면. 그리고 3070, 자, 171만원. 3080, 아수스는 재고가 없으니까 거의 203만원. 자, 이런 식으로 인텔에서도 가성비 꿀빨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 것 같진 않지만 혹시나 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버클럭 인텔 게임용은 204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게임용 218만원. 3080, 게임용 인텔은 250만원으로 끝이에요. 괜찮네. 자, 그럼 방송용 인텔도 해드릴게요. 자, 10900K 방송용은 250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70으로 가면 262만원, 그리고 80까지 가면 293만원. 자, 그래서 가성비 인텔편 전부 다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쓰는 제품들을 찍어 드릴게요. 인텔, 자, 인텔 이 정도 보고요. 쿨러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 인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 메모리는 뭐 이 정도.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정도가 마음에 드네요. 요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라디오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지금 언급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SSD는 뭐 이 정도 보시고, 하드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취향이죠, 케이스는. 네, 취향이죠. 솔직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워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화이트 필요하신 분들 요 정도 보시면 어지간한 거 다 걸릴 거예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합시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